자, 그러면 다음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습니까? 예,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게 움직였던 섹터가 IT 소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가장 상승이 높았던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올덱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올덱스를 특히 주목하셨던 이유는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앞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트리얼즈, 예. 올덱스 종목들이 8% 9%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들에서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들 종목들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나온 종목들 특징이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향후에 시장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가장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내일 이후에 추격 매수는 뭐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향후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나마이크론, 올덱스 이들 쪽에 관심이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네.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부품 쪽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 자체가 실리콘이라든가 쿼츠 관련 쪽입니다. 다 이게 반도체는 알다시피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공정 부분 자체는 반도체 비메모리 가격에 따라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세트업체들이 투자가 많이 결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적 변동성이 커요. 예. 그렇지만은 후공정 공정 과정에 있는 비메모리 쪽에 있는 앞서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올덱스라든가 갈레토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이 돋보이는 쪽입니다. 특히 이제 올덱스를 주목한 부분 자체는 예산의 부품 자체가 이제 소재 쪽은 아니지만은 거의 소모성 부품 쪽이기 때문에 거의 소재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산의 어떤 매출 비중에 그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비중이 한 60% 가까이가 좀 되고요. 특히 예산은 해외 쪽에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도에 그 70% 넘었는데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거래처로 좀 추가가 좀 되면서 국내 쪽에다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올해는 한 60%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해외 쪽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들 회사 쪽이거든요. 그 이유가 예사가 2019년도에 웨스트 코츠 코퍼레이션 회사를 미국에 있는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미국 쪽에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에 매출처가 거의 한 250개 펩리스 회사들, 펩리스 자체가 후공정이지 않습니까? 펩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사 실적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이제 메모리 가격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부터 실적이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 1,500억 매출액이 그다음에 2021년도에 1,900억 그다음에 올해 2,490억 그다음에 내년도 2,800억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입니다. 이게 표에 안 나와 있지만은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000억대가 안 됐거든요. 네. 2018년도에 1,050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1,700억. 근데 영업이익은 220억, 240억, 예. 240억. 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작년도에 200억, 올해 300억, 올해 한 400억, 내년도 예. 500억 계속 증가되거든요. 아,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요. 네, 그렇죠. 이게 업황과 무관하게 실적 예. 성장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현재 경기와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그래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쪽이고 주가가 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 네. 예상된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어제 실적 기준, PR 기준에서 7배 정도 좀 되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8배 정도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라는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소재 쪽으로 좀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고 좋아진다는 14배,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종목은 15배, 16배 정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아직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이 확인됐다는 시그널은 없거든요. 다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적자가 나고 4분기 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인데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인다 감안한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빠른 게 아닌가. 일단 다만 바닥은 확인된 게 아닌가. 특히 올덱스 같은 종목 자체는 실적이 꾸준하게 업황과 무난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주가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어제 오늘 보니까 기관과 애금 투자가 수급도 상당히 양호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네. 관심용을 좀 보시고
다만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업황이 아직은 뚜렷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확인됐지만 24,000원을 크게 올해 상회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상반기 전도한다면 고점 돌파도 가능할 정도로 기업 내용은 괜찮다는 측면에서 일단 당분간은 주가 자체는 18,000원 저점 확인점 된 것 같고 24,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인 가점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심했죠. 주가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